안녕하세요. 버팀목TV 임윤입니다. 자, 오늘은 또 약간 고산으로 한번 올라와 봤습니다. 메뚜기가 추워서 크지를 못했네요. 다름이 아니고 이제 이렇게 지나가는 길에 우리 참단기하고 맨미나리하고 이렇게 바디나무라고 헷갈려 계시는 지지강활 독초 계단기가 있어서 한번 제가 잠시 잠깐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사실은 산단계하고도 헷갈리고 우리 바디나무라고도 헷갈려야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산미나리라고 맨미나리죠. 맨미나리하고도 이제 헷갈려 하시는데 제가 항상 이렇게 보여드리지만은 제일 딱 첫 번째 딱 저기를 보시면은 바로 이거예요. 자, 제일 제가 쉽게 구별할 수 있다는 거. 자, 여기서 마지막 잎이 하물며 이거 같이 이렇게 삼지창이라는 이 마지막 잎 전에 이렇게 우리 산탄기는 이어져 있죠. 잎맥이 이어져 있습니다. 이어져 있는데 이거는 이렇게 끊어져 있죠. 끊어져 있고 하물며 이 마지막 잎장까지도 이걸 보시면은 이렇게 끊어져 있죠. 자, 이렇게 끊어져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이 끊어져 있네요. 그쵸? 이렇게 끊어져 있고 또 대가 이렇게 둥글어요. 대가 단기는 이렇게 둥글지가 않죠. 단기는 이제 옆에서 이렇게 옆 겨드랑이에서 순이 나오기 때문에 올라오면서 이렇게 골식으로 올라오는데 이거는 매끈하고 이렇게 둥그렇습니다. 둥그렇고 자, 이거는 이제 맨미나리나 뭐 이런 거랑 다 바디나무라고 다 비슷한데요. 자, 이 벌어지는 사이사이마다 이렇게 이게 무슨 색입니까? 보라색. 이 색이 전부 다 이렇게 있죠? 이렇게 전부 있습니다. 이렇게 하물며 여기까지도 이렇게 있죠? 그러니까 이거를 보시고 이제 뿌리도 제가 이제 솔직히 보여드리면 좋겠는데 어떤 분들이 그러잖아요. 뿌리 같은 거는 좀 보지 말라고, 보여주지 말라고, 좀 캐지 말라고 그러니까 이것도 하물며 독초이지만 또 어떻게 하면은 또 약초가도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식물이기 때문에 그냥 뿌리를 보여드렸으면 좋겠는데 많으니까 한 뿌리 보여드려도 되긴 되는데 그냥 뿌리까지는 보실 필요 없고 이렇게 잎을 줄기로 구분하시면 되겠고요. 또 여기 이제 하나 이렇게 뜯어서 이렇게 향을 맡아보시면은 실제적으로는 향이 어떤 분들은 단기 향하고도 비슷하다고 해요. 비슷하다고 하는데 이제 이렇게 딱 씹어보면은 이제 단기 향하고 틀리죠. 제가 한번 씹어볼까요? 예. 이렇게 딱 씹어보면은 사실 맛이 좋지 않아요. 먹고 나서도, 씹고 나서도 이게 단기 향은 좋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렇게 씹고 나서도 기분 나빠. 기분 나쁘다는 게, 침을 안 뱉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딱 나와요. 3단기는 그렇지 않잖아요. 3단기는 저희 향도 좋고 맛도 괜찮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렇게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 제가 일부러 실험 삼아 씹어보는 거니까요. 그냥 이렇게 보시고 그냥 씹어볼 필요도 없습니다. 이런 거는 독초니까 이렇게 침을 계속 뱉어내야 되니까 참 약간 좀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고 구분하실 줄 아셔야 또 장수의 지름길이 되는 거죠. 이렇게 잘 보시고 인맥 마지막 인맥 어떤 거나 똑같아요. 어떤 거나 이렇게 보시면은 자 여기 많이 있는데 어떤 것도 다 똑같습니다. 이렇게 하물며 어린 것도 그래요. 어린 것도 자 이거는 어린 거잖아요. 끝맥이 이렇게 잎자루가 있어요. 자 이거 다 보시면은 이 삼지창 끝 맨 마지막 끝 잎자루가 있고 이렇게 잎자루가 있죠. 이걸로 구분하시면 되고 자 이거. 무조건 여기에서 잎자루가 있습니다. 하물며 나이가 먹으니까 이 끝장 끝잎에도 이렇게
마지막 잎, 30장 지나서 끝에 잎에도 이렇게 잎자루가 있죠. 이걸 보시고 구분하시면은, 자, 영상을 중간에 끼워넣기 해서 한번 눈에 보이기 때문에 한번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바로 바디나물이죠. 자, 바디나물. 자, 바디나물을 보시면은, 자, 제일 먼저 제가 마지막 잎, 보시라고 했듯이, 자, 딱 와서 30장 마지막 잎에, 날개가 있죠. 자, 산딴기처럼 날개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고기 지느러미처럼 날개가 있죠. 자, 그리고, 자, 부분이 전부 다, 보라색을 띄고 있다는 거. 지리강알은 여기 중앙이죠. 갈라지는 부분. 자, 근데 이거는 갈라지 부분도 그렇고, 부분에도, 줄기에도 이렇게, 색깔을 띄고 있다는 거. 자, 한번 잘 감상 한번 해보십시오. 아마 바로, 확실하게 표가 나실 겁니다. 직접 이렇게 산에서 한번 이렇게 보시면은 바로 구분이 가실 거예요, 아마. 특히 이제 한번 향기를 맡아보시고 한번 씹어보시면 이제 완전히 느낄 수가 있겠죠. 근데 그러지만은 독초이니까 씹어보기까지는 하지 마십시오. 자, 또 지나가는 김에, 계단기가 있어서 높은 산 여기 한 900고지에서 한 1000고지 가까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독초가 있어서 한번 영상을 담아보았습니다. 자, 궁시렁궁시렁 했지만은 그래도 초보분들한테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버팀목 TV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대단히 감사합니다. 버팀목 TV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